와, 벌써 40주라니. 미쳤다. 장하다, 김유진. 아니,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먹인, 바로 라디오지. 열역이며 버스 정류장이 북적이기 시작하고요. 다 좋은데 전반적으로 다섯 명 다 느낌도 다 잘 살려고 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저는 합격은 그게 뱉는 느낌인데 자기는 성대 쪼으면서 이제 나가는 이렇게 소리가 나가고 매번 의상샵에서만 봤던 란정쌤 수업은 처음이었는데 완전 반해버렸다. 란정쌤만의 비타민 같은 에너지로 수업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주정차 차량이 단속됩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3배가량 높아 승용차엔 12만원, 승합차엔 13만원이 부과됩니다. 당근필통 샀다고 자랑하는 동생. 닦고 오늘도 잘하고 있니? 수업이 끝나니 벌써 오후 2시. 친구들과 처음으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뉴스 리딩 스터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부 국장을 접견하고 미쳤다. 또 오독을 했다. 난 머저리다. 문 대통령이 오독은 습관이라 그랬다. 간의 긴밀한 정말 미쳤다. 정보 협력은 국권한 한미 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오독 리딩이 민망했는지 친구들 피드백에 아주 열성적으로 해줬다. 이건 뭐 손동작이 연기가 아닐까 싶다. 그렇다. 나는 이래선 참 예민하다. 두 번째 스터디. 이 스터디는 단신, 앵커, 그리고 MC 이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평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습관이 돼버린 게 선생님이 하도 음이 따로 논다고 하니까 이게 내리는... 이번에 카메라 테스트를 본 방송국에서는 수험 번호별로 시험 장소가 달랐다. 그것도 그렇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700명인데 다 보려면 다 똑같은 공간에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라디오는 당연히 소리만 들잖아요. 그럼 카메라를 볼 일이 없는데 라디오인데도 카메라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또 하다가 중간중간 봐줘야 되고 게다가 실제 상황과 다르게 라디오 방송임에도 카메라 시선을 응시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친구인데 영혼이 매력적인 친구다. 그렇게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신사역의 한 피자 전문집. 아니 이게 피자야? 샐러드야? 뭐긴 뭐야, 루꼴라 피자지. 아,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산이에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네, 제가 제 친구들을 서로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아, 뭐 남자 여자 소개팅은 아니고 주기 잘 맞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가로수길의 한 카페. 안녕하십니까.
또 금방 해상에서 39명이 탄 어선이 전복돼 해양경찰이 부부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구매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 오후 4시쯤 독도 북동 쪽 약 168km 오랜만에 만났지만 카페에서 친구는 수업을 듣고 나는 원고 리딩을 연습한다. 그렇다. 우리는 서로 할 일이 먼저다. 어선에는 39명이 타고 있었으며 중국인 4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외국인 6명과 한국인 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즘 꽂힌 집게핀을 착용하고 꽃을 구경한다. 그렇다. 나 꽤나 감성적인 여자. 다음날. 안 되겠다. 쌩얼에 이어 이젠 안경을 착용했다. 전투 모드다. 아침부터 내가 그렇게 공들인 것은 바로 자기소개서. 정말 그만.